그러면 왜 못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이야기해. 그럼 어떤 방해물이냐라고 했을 때 눈이 안 좋아서 돋보기 껴야 되네. 글자를 너무 작게 써놨네요. 자,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과 가족의 무지, 본인의 무지,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정보의 부재와 같은 이게 철통처럼 방해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증상과 본인의 약물 부작용과 본인의 심리적 상처, 이 속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철벽을 못 넘어서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철벽을 넘어서더라도 또 기능 저하라든지 사회적 편견과 같은 이런 것들을 또 돌파를 해나가야 되지만 어찌됐건 1차적으로 철벽이 쳐져 있는 게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의 무지,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정보의 부재.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해서 저는 무지의 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지의 벽.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병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관행들, 이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하는 거예요. 이 무지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내지는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 심리적 상처 속에서 계속 뱅뱅 돌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방해물이 본종주의, 파터널리즘. 제가 이 이야기는 눈을 많이 하잖아요. 파터널리즘이 뭐냐면 과잉보호, 과잉간섭이에요. 이게 파터널리즘이에요. 애를 내지는 환자를, 당사자를 너무 약하게 본다, 너무 낮춰본다, 너무 한심하게 본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어떤 면에서 대신해 줄라 하고 어떤 사소한 것도 지 스스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내가 대신해 줄라 한다. 또 지 의사를 안 들어보고 내가 결정해버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가 뭐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못하게 막는다. 혹시라도 재발할까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과잉보호, 과잉간섭을 하는 분들이 재발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일이 환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운전도 하려고 그러면 운전도 위험해서 되겠나, 운전도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도 좀 해볼라 하면은 혹시나 재발할까 싶어서 아, 좀 더 있다가 해라. 이렇게 맞고 나서죠. 그 다음에 병원에, 계속 병원에 따라다녀요. 10년 세월을. 병원에 그렇게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병원에 보호적, 이게 이렇죠.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고 상담실도 그렇고. 지가 많이 힘들어해서 처음 발병해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한 몇 달 정도 지 혼자 아직 다니기에 좀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다녀주는 거지. 그 다음에 지가 혼자 다닐 만하면 그때부터는 병원도 상담실도 혼자 가라 해요. 혼자 가라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가라 해야 되고 자꾸 뭐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라고 자꾸 맡겨줘야 돼요. 내가 그거 계속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온정주의하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병명 안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조현병이다. 조울증은 그래도 좀 덜해요. 가족들이 조울증이라고는 병명을 쉽게 가르쳐 주는데 의사들도 그렇고. 근데 의사들도 병명 안 가르쳐 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조현병인데 환자 본인 충격받는다고 조현병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우울증입니다 이러고 많은 의사들도 있고 또는 뭐 병명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래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건 의사들 잘못된 태도예요.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그러잖아요. 이 병은 약이 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 아닙니다. 이 병은 거기에다 전문가가 들어서 마치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듯이 전문가가 들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한테 데려가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상담자한테 데려가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서 낫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병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는 노력을 가족이 옆에서 잘 뒷받침해주고, 전문가는 그러한 본인과 그러한 가족을 또 잘 뒷받침해주고,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거지. 본인을 제껴놓고 전문가가 들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가족이 들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잘 알아서 자기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병명 안 가르쳐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네가 조현병이다. 그 네가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보이는 문제가 이런 문제다. 그게 우리 가족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네 스스로는 이런 게 불만족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명확하게 해주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네가 노력할 부분은 네가 노력하고, 가족이 노력할 부분은 가족이 노력하고, 또 네 혼자 힘으로 안 되고 가족 힘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전문가한테 가서 도움받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병명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애를 다음 단계를, 그럼 병명을 안 가르쳐주면 본인은 기껏해야 약만 먹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아가서는 약조차도 처음에, 그래서 이게 기회를 놓친 가족들이 무지 많아요. 병명 안 가르쳐주고 약만 그냥 우째 먹자 해서 1년, 2년 약 먹으면 아는 내가 왜 약 먹어야 되지 싶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은 약 먹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날인가 약 안 먹겠다고 딱 버티면 그때부터 부모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흔히 왕왕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은, 제가 이야기할 병명은 처음 발병했을 때 바리박 대놓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가 막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내가 무슨 조현병이냐 하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난리를 부리는 한이 있어도 처음에 그냥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에 병원에 갔다 입원했다, 의사도 입원하면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의사도 입원시키면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가족들도 환자 입원해 있으면 병원에 면회 갔을 때 네 병명 조현병이라 하더라,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조현병은 이러이런 특징이 있다 하더라, 앞으로 이러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더라, 바로 정보 제공이, 교육이 바로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뭐 왜 못 가르쳐주느냐. 결국은 내가 애한테 병명을 못 가르쳐주고 내가 계속 전전긍긍대고 있다. 그럼 부모님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혹시 온정주의 아닌가. 온정주의라고 하는 게 애가 상처받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이게 온정주의죠. 애가 상처받을까봐, 또 혹시라도 애가 재발해서 또 한 번 어떤 충격을 겪을까봐, 이런 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도 한 번 발병하고 두 번 다시 재발 안 시키고 낫게 하겠다?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재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내 뜻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족이 아무리 노력을 잘하고 지 스스로도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이 병은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할 수 있는 병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발병했을 때 목표를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 이걸 목표로 잡으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완전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고 세 번 재발해도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재발하느냐가 아니고 얘가 병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다.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당사자 본인도 병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병이 있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 애가 상처받을까 봐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애가 막 불안해하면 그걸 어쨌거나 막 달래서 진정시켜줘야 되고, 애가 속상해서 화나 씩씩거리면 어쨌거나 달래서 진정시켜줘야 되고, 자꾸
그게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겪어야 될 때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겪고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를 이야기를 했지만 침습적 반추 때에 우리 전문가들이 주의분산 기법 권했습니다 했잖아요. 그 순간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게 만드는 방법, 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가 불안해할 때, 자 지나치게 불안해할 때는 조금은 진정시켜줘야 되지만 웬만큼 불안해서 자기가 견뎌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그 불안을 견뎌내라고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 불안을 지켜보라 해야 돼. 피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안할 때 내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가 일어나는가를 자기가 지켜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숙고적인 반추 내지는 숙고적인 자세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정면으로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도 도망가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도대체 귀신이 어떻게 생겼나, 저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내가 정확하게 들어보자, 저 귀신의 정체를 내가 파악하자, 이 자세로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그 귀신을 다뤄낼 수가 있다니까요. 피하기에 급급해서 도망만 다니다 보면은 도망 다닐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적인 자세로는, 빨리빨리 수습하고 넘어가려는 자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일이고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겪을 건 겪어야 돼요. 겪느라고 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부모님도 지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애가 불안해서 버들버들 떠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가 안타깝지만 그걸 지가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감당해내면 다음에는 지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겁을 덜 낸다 말이에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나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는 덜 무섭고 덜 두려워요.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 시간 견디니까 지나가더라, 두 시간 견디니까 지나가더라,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가는 건데 그거를 너무 겁이 나서 화들짝 놀래서 계속 도망 다니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도망 다니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 증상으로부터 결코 못 벗어납니다. 불안, 내가 불안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그 불안은 평생을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울하지 않은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평생을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내가 어디든 도망가면 끝없이 따라다닙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피 전략 쓰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직면할 때만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도망 다닐 때에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요. 단지 오늘 겪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일 뿐이지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리 그게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직면할 때만이 비로소 거기에서 내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그 각오를 다져야 되고 내가 직면하겠다, 내가 감당해내겠다, 내가 견뎌내겠다, 당사자도 그 각오를 해야 되고 부모님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거를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안쓰럽지만 지가 겪을 일은 겪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재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새로 시작하지,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겁을 내시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자꾸만 재발하면 뇌가 망가집니다, 사람이 뇌가 망가집니다 하니까 그 말에 가족들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당사자들 무수히 많이 만나보잖아요. 제발 10번만 했겠어요. 20번하고 30번하고 병원을 30번씩 입원했는 놈도 머리 말짱하기만 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발 한번 한다고 사람이 폐인되고 한두 번, 몇 번 한다고 폐인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10번, 20번, 30번을 재발을 해도 그 자체로 뇌가 망가져서 폐인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재발 많이 해도 IQ 100이던 놈이 기껏 떨어져 봐야 95대든지 그런 정도지. 그게 IQ 70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작게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를 가지고 그것도 검사해 봤더니 그렇더라는 걸 가지고 너무 과장해서 부풀려 가지고 됩니다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의사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약 꾸준히 잘 먹고 시키는 대로 치료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한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걸 강조하려고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벌벌 떠는 당사자한테 가족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대면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자 이게 목표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잘 살 거냐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병이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나으면 할 수 없고 하여튼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원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로 가야 되는데 목표가 재발 안 하는 거로 목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삶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온정주의라고 하는 이게 아주 큰 방해물입니다. 부모님이 당사자를 너무 당사자가 퇴원하고 나면은 한동안 어린애처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런데 한동안이 지나고 나면 차차 그 다음부터 손을 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애들 키울 때 애가 걸음마 배울 때 걷다가 말고 넘어지면 넘어진다고 쫓아가서 바로 이렇게 세우고 하면 안 되고 넘어져도 가만히 별거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 혼자 또 일어나서 울다가 내한테 쫓아오기도 하고 지가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지한테 믿고 맡겨둬야 지가 크는 거지 계속 내가 품에 꼭 안고 있으면 그 지나치게 보호하고 과잉 보호하고 지나치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재발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애 못 큽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요 온정주의 큰 방해물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강압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이 방해물입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방해물입니다. 그 다음 약물 부작용과 그의 증상 이런 방해물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랬을 때에 요거 제가 맨시니 등의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요 네 가지 방해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러면 방해물이 있다면 촉진 요소는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촉진 요소다. 두 번째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가 촉진 요소다. 세 번째 대인적 그리고 공인된 치료법과의 접촉. 대안적, 대인적이 아니라 대안적인 치료법. 약물 치료 이외의 기타의 치료법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인된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과의 접촉. 그런 치료법을 대안적인 치료법 추가로 받아라 이야기예요. 약물 치료 말고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이거 도움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뭐를 촉진한다는 이야기냐 이거죠. 이 방해물 이야기잖아요. 방해물이 있어서 우리 당사자들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의 치료를 가로막는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걸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해물을 맨시니 등은 이 네 가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온정주의 강압적인 방식들 강압적인 강제 입원이라든지 가정 내에서도 강압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약물 부작용과 증상 이것이 방해물이다 고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이야기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했는 게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과 가족의 무지 그리고 잘못된 치료 관행 그리고 정보의 부재 이런 게 방해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볼 때 저는 무지의 벽이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이 방해물을 넘어서려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이 방해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방해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고, 맨시니 등의 이야기는, 맨시니 등이 2005년에 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첫 번째가 지지적인 인간관계. 가족들이 환자를 잘 지지해줘라, 지원해줘라.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지지적이고 지원적인 사람이 있으면 넘어서기가 수월하다. 두 번째, 환자 스스로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라. 내지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라. 당연히 그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가치를 둘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활동인가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물 치료만 받지 말고 플러스 다른 종류의 치료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 하는 전문가로부터 그런 거 받아라. 이 이야기죠. 그런 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제가 이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온정주의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온정주의 부모가 계속 애를 대하면 애한테는 자기 봉인 효과가 온다. 자기 스스로, 봉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둔다는 거예요. 자기 봉인은. 우리가 봉인할 때 편지 딱 넣어서 편지봉 두 풀 딱 발라 딱 닫는 거, 이게 봉인이잖아요. 내지는 문 안으로 딱 걸어 잠그는 게 이게 봉인이거든요. 딱 걸어 잠그고 밖에 갔다가 문 못 열게 딱 뭐 붙이는 이런 게 봉인이거든요. 뭐 자물쇠로 딱 채우고 문 해버리는 게 이게 봉인이거든요. 그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기 봉인 효과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입 다문다.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뭐 애가 도대체 말을 안 한다. 우리 애가 도대체 말을 안 한다. 플러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방에 쑥 들어가 버린다. 등등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애가 문제다 하기 전에 내가 혹시 죄를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나의 태도가 혹시 온정주의, 내가 과잉 보호하고 과잉 간섭하고 지나치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지한테 안 맡겨주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래서 얘가 자기 봉인 효과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부모님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를 올바른 태도로 대하면 애가 무조건 내 옆에 오게 돼 있어요. 방에 있던 놈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거실에 앉아있으면 지방 안 가고 내 옆에 앉아있어요. 애가 거기에다가 내만 보면은 말이 없던 애가 내만 보면 조잘조잘조잘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그렇다. 애가 나만 보면 피한다. 입을 다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하고 내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본인과 환경이라 했잖아요. 인간관계는 지와 나의 관계지. 지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계가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래요. 우리는 흔히 부부간에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화가 생기거나 하면 부부간에도 당신이 바뀌어라 하는 거예요. 맨날 당신이 가서 상담받아라. 당신이 바뀌어라.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네가 병이 있으면 네가 병치료를 해라. 네가 상담받으러 가라. 등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 애들은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라. 부모님이 상담받으러 가라. 이런 애들 많죠. 부부간에도 당신이 입원해라. 당신이 상담받으러 가라. 서로 간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풀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내가 바뀌면 지도 바뀌고 우리의 관계는 바뀌어요. 그래서 애가 입을 딱 닫고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습적 반추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뱅뱅, 그 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맨날 병과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 심리적 상처 속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침습적 반추에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도 얘기한 첫 번째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당사자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당사자의 자존심. 자, 이거는 앞에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요거 방해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양으로 이야기할 때, 나의 음은 거부하고 나의 양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좋은 점만 취하고 나쁜 점은 안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직장을 선택해도 그렇고, 학교를 진학을 해도 그렇고, 세상살이의 모든 일엔 다 음과 양이 다 함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직장도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은 월급 많이 줘서 좋지만, 그 대신에 일을 뼈다지게 열심히 해야 돼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일을 헐렁하게 시키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못 봤어요. 월급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사람을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월급 많이 받는 게 좋아서 들어갔으면 내가 뼈다지게 일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는 것이고, 또 인물 잘 생기고 말 잘하고 사회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편 만났으면 그 남편 만나서 좋은 것만큼 돈 잘 벌어주고 주변에 남편 잘 만났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그만큼 그 남편의 힘든 부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이 병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병과 관련해서 역시 좋은 점 있고 안 좋은 점 있어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거 안 취하려면 안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점 있고 안 좋은 점 있어요. 내가 때때로는 처진 처세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시험도 망칠 때도 있고 공부도 못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는 보통 때는 강의도 잘하고 하다가 어떤 때는 강의도 망치는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잘난 모습이 있으면 못난 모습이 있고 나는 이게 너무나 인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못난 모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잘난 모습만 항상 남한테는 자랑만 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요만큼도 안 내비치려고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곤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남한테 가면 항상 자기는 잘난 사람이래야 되고 자기 힘들고 못난 이야기는 조금도 안 하려고 하고 친구들끼리 동창회에 가든 학부모 모임에 가든 또는 뭐 하다못해 그냥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항상 나는 잘난 사람이고 잘난 대접받아야 되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의식이 강한 건데 우리가 자존심과 자부심은 다르다 하잖아요. 자존심은 겉으로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고 자부심은 실제 내 속에 있는 게 자부심.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절대로 안 내세워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겉으로 잘났다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명품으로 치장할 필요가 없고 좋은 차 탈 필요가 없고 좋은 옷 입을 필요가 없고 남 앞에서 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보고 갔다가 뭐라고 뭐 비웃거나 뭐 싫은 소리를 해도 아, 저 사람이 뭐 상태가 좀 안 좋네 생각하는 거지. 그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여한 환경에서 그냥 씨굽고 지나가지. 그래요.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부심은 약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내를 인정을 못하면 겉으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옷으로 포장하고 좋은 차로 포장하고 좋은 아파트로 포장하고 남들한테 우아한 말투로 포장하고 남한테 항상 나는 우아한 사람이고 항상 점잖은 사람이고 항상 뭐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나를 대접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으로 화가 나고 심한 나아가서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게 이제 자존심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 저 사람은 자부심이 약하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도 없고 가족도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병원 안 갈라 하는 거, 약 안 먹으려 하는 거,
상담 안 받으려는 거,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걸 안 하려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달리, 이거는 뒤집은 어쩌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를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들킬까 봐 부끄러운 모습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못난 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체면의식, 체면의식 강한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조현병 걸리고 나서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병명, 나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애한테 병명 안 가르쳐줘요. 주변에 더더욱 우리 애가 정신과 다닌다고 소리 소문 안 내려고 기를 써요.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안 시키고 이거 혹시라도 뒤에 무슨 불이익 되지 않을까 해서 생으로 그 돈을 전부 다 치료비를 현찰로 내요. 그러면 대학병원 입원시키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300, 400 나오는 게 현찰로 박으면 한 달에 2천, 3천이에요. 근데도 현찰로 박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기록 안 남기려고. 그래서 철저한 비밀주의, 심지어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있느냐면 형제 간에도 안 알려요. 몇 년을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형제 간에 다른 형제한테 얘가 정신과 다닌다는 이야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곤란합니다예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뒤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트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던 진단명, 처음 발병했을 때, 처음 입원했을 때 또는 약물 치료받을 때 바로 본인한테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온 가족들 다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주변에 형제간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알릴 필요가 없지만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야 공동 대응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후로도 병치료를 하면서 밖에 다니면서 내가 말 안 할 자리는 말을 안 하지만 말을 해야 될 자리는 다 당당하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앞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병도 우리가 병은 자랑하라 했던 게 조현병 조울증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계통과 관련된 데를 가능한 많이 다니셔야 되고 이야기 털어놓을 수 있는데 많이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제가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